안녕하세요. 덕질하는 누나 브로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가성비 공랭쿨러의 변신 딥쿨 AG620 ARGB 디지털 화이트입니다. 이 친구의 전작인 AG620은 듀얼타워 공랭쿨러 중에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도 좋아서 고급형 PC 견적에 굉장히 많이 들어간 친구인데요. 저 친구를 디자인 보고 사는 친구들은 없을 겁니다. 저렴해서 많이 팔린 거죠. 그런데 무슨 신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히트싱크도 뽀얗게 화장하고 흰모자로 멋도 부리면서 180도 확 바뀐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 얘 짝사랑하는 사람 생긴 거 아니야? 하사 화이트 제품 같은 경우 펜이나 액세서리는 바뀌어도 히트싱크는 은색 그대로 냅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경한 경우는 드물어요. 물론 단순히 화이트 칠만한 건 아닙니다. 여기 가운데 네모난 부분이 디스플레이거든요. 여기서 CPU 온도를 볼 수 있고요. 사용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양심 고백하자면 저는 온도 별로 신경 안 써요. 웬만한 펀덕 아니고서야 뭐 100도만 아니면 됐지 뭐. 하지만 이걸 디자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숫자가 나온다는 것 자체 제가 그냥 인텔리하잖아요. 그런데 문득 드는 생각이 컴퓨터 초보자분들은 이 온도를 보면요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평소에 40도 언저리인데 게임 실행했더니 갑자기 막 60도 찍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막 컴퓨터 맞춰준 사람한테 연락한다고. 저도 이걸로 한 스트레스 좀 받았거든요. 제가 상황별로 이 정도 온도까진 괜찮다 오늘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현 세대에서 AG620과 잘 어울리는 CPU 13600K, 7600X 두 개를 가지고 테스트해보겠습니다. 먼저 유휴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체크해봤는데요. 13600K는 33도에서 37도, 7600X는 35도에서 37도로 측정되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일반 상태에서도 CPU 온도가 50도, 60도로 유지한다면 혹시 스티커를 떼지 않은 상태로 쿨러를 장착한 건 아닌지 체크해보세요. 스티커를 떼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까먹어서 그런 걸 거야. 그러면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온도는 어떨까요? 배틀그라운드를 실행 시에 13600K는 55도에서 58도, 7600X는 50도에서 60도로 조금 큰 폭으로 측정되었어요. 이젠 작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온도를 체크해보겠습니다. 13600K는 47도에서 50도, 7600X는 49도에서 53도로 측정되었어요. 자, 이렇게 일반적인 환경에서 온도가 어떤지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를 보더라도 우리 쿨러 녀석이 CPU를 제대로 갈고 있군? 이러면 안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주의사항! CPU 온도는 본인의 PC 사양에 따라 당연히 다를 수 있고요. 주변 환경,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었는지 아니면 찜통 속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럼 이제는 조금 심화 영역, 다른 쿨러들과 성능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테스트는 발열이 높기로 소문난 14700K 기반 시스템을 사용했는데요. 먼저 풀 RPMC CPU 온도가 83.71도로 측정되었습니다. 딥쿨에서 LG 라인보다 AK 제품이 조금 더 상위 라인 인데 AK620이나 AK620 디지털과 큰 차이는 없는 모습입니다. 공랭쿨러 비교 대상인 녹투아보다도 1.69도 정도 차이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소음입니다. 1802rpm 상태에서 41.7dB로 측정되었는데요. 1800대면 상당한 rpm이라 소음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상징성 덕분에 아직 공랭쿨러의 기준점으로 취급받는 녹투아보다도 소음 면에서 굉장히 좋은 걸 알 수 있죠. 결과적으로 디자인의 성능까지 눈길을 끄는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네요. 하지만 사용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정확히는 조립하면서인데 바로 이 선 보세요. 주렁주렁하죠? 수랭쿨러급으로 많은데요. PWM 커넥터 2개, 5V RGB 커넥터 2개, 로고와 디스플레이 커넥터 하나씩 총 6개나 연결해야 합니다. 야, 이거 초보자들 연결하기 빡세겠는데? 그럼에도 완성도 높은 디자인과 매력적인 성능, 그리고 화이트를 좋아한다면 충분히 구매해도 좋은 제품이죠. 촬영일 기준으로는 아직 가격은 알 수 없지만 AK620 디지털 화이트가 오늘 최저가로 108,000원 정도 하니까 그것보다는 저렴하겠죠? 이상 저는 덕질하는 누나 브로리였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